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저희 둘이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오늘도 봉사 가셨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래도 목사님 분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권영철 씨는 네, 여기 대장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사셨나요? 사실 어렸을 네. 때는 골목대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남자들의 그 항상 로망이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게 말이 쉽지 리더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리더는 또 책임감도 많이 주어지고 그러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늘 대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계 최초로 5대 극지를 밟으신 탐험가 홍성택 님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야. 아, 역시 단단하시네요.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데. 와, 이게 자연이 이렇게 웅장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라니. 어떤 고난도 얼굴신 같지만 다 받아들여 약한 모습 보이지만 또 따라다 보면 대원들이 제 시야에서 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동상이라는 게 뭐 서서 오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바로 오겠네. 예.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고난 다 이게 저 당할 테니까 고통도 다 감수할 테니까 대원만 좀 살게 해달라고. 극지의 사나이 홍성택 대장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사실은 대장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네.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몸도 이만할 줄 알았는데 몸이 굉장히 단단하시면서 동안이세요. 야,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자들은 이렇게 대장이라고 부르는 게 로망이라고 그러는데 쭉 네. 이렇게 나이에 들어가면서 계속 대장이라고 부르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대장이라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냥 원정대의 네. 네. 대장, 리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대장이라는데, 저로서는 그 대장이라는 건 계속해서 무한정하게 이렇게 책임을 따로 가다 보니까 사실 저로서는 계속 부담인 거죠. 네. 근데 정말 극지 탐험에 있어서는 그 대장, 네. 리더 역할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주로 어떤 역할, 모든 거를 다 결정하고. 예, 대장 역할로서는 일단은 그 원정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네. 마지막 네. 대원들이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결정이라든지 한순간 한순간에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대장의 역할이죠. 네. 네. 아까 뭐 책임감도 아주 크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경미한 사고라도 벌어지거나 그러면은 자책감도 아주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이 있다 보니까 네. 대원들의 안전이라든지 그 만일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그 전술을 세워서 등반을 임하게 되는데 탐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에도 마지막 마무리까지 대장의 역할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혼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대장의 역할이라고. 상처 같은 것도 참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누구나 대장이라면은 뭐 지금까지 한두 번 정도는 사건이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라든지 그 지울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대장. 네. 우리 홍 대장님께서 대장으로 팀을 이끌면서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가 없었다는. 예. 네. 네.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제가 대원을 했을 때는 실제로 제 옆에 있는 뭐 대원이라든지 셜파들의 이렇게 죽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지켜봤는데 제가 대장을 하면서 저는 그때 지켜보면서 대장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이렇게 알 만큼 그래서 항상 늘 신중하고 네. 항상 기도하면서 뭐 만용이라는 거를 부려서는 안 되고 네. 자연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되고 교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늘 이렇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이렇게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사고. 또 극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운도 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단은 운이 일단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워낙에 처절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경미하고 모험한 거죠. 그 속에서 살아남고 몸부림쳐야 하고 거기에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의 인내심이 따르는데 그래서
그런 무지막지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처에서 배척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 순리에 잘 따라야 되고 그런 게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홍성택 대장님 하면은 이제 세계 5대 극지를 탐험한 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5대 극지라는 게 어디 어디죠? 일단 5대 극지 중에서요. 3극점이라고 있는데 3극점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인간의 발길이 가장 닿기 어려운 곳. 지금 화면에 네, 나오고 있는데. 1극점 북극 나오네. 북극. 예, 저기 이제 북극점 1극점이고요. 네. 그 2극점이 이제 남극점. 남극. 예. 그다음 3극점이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 에베레스트. 예, 에베레스트 네. 정상 3극점. 이게 이제 인간의 발길을 닿기 가장 어려운 곳을 3극점이에요. 이게 바로 3극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2극지가 있는데 2극지는 바로 그 두 번째 그렇죠. 근란도 이게 4극지라고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베링해가 되는 거죠. 베링해요. 네. 오. 여기가 그 극지로서는 가장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살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곳이 바로 네. 이쪽 오곡지라고 그러죠. 정말 저는 뭐 다큐멘터리 채널에서만 네. 보기만 한 그런 곳을 네. 다 다녀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만 네. 봐더라도 어우 오싹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네. 근데 더 자랑스러운 거는 네. 우리 5대 극지를 다 밟은 사람은 전 세계에 우리 홍 대장님 한 분밖에 없고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그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극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근란도도 그렇고 베링에도 그렇고 네. 지금 지구온난화로 해서 엄청나게 네.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네. 근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땅 위에 지금 3000m의 그 얼음이 덮여 있는 거거든요. 빙하가. 근데 제가 갔을 때 1500에서 1600m를 그 선상을 뚫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20만 년 된 얼음들이 지금까지 안 녹고 있다가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막 녹아서 그 위에 강이 흐르고 있고 호수가 생겨나고 있고 그게 엄청난 저희로서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 누군가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게 인류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의 메시지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근란도뿐만 아니라 베링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 베링해가 몽골리안 노출해가지고 한 500년 전에는 이게 거의 다 얼어가지고 걸어서 건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걷기는 걸어서 건너기 힘든 것인데 네. 유일하게 탐험을 통해서만 걸을 수 있는, 점 넘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전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탐험가들은 한 번쯤은 다 동경이 되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베링해거든요. 네네네. 이 베링해는 북극의 하이라이트이고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든 차를 걸고서 많은 세계 탐험가들이 그 도전했지만 지금까지 총 28번 정도 했는데 다 실패를 했죠. 네. 그 마지막에 이제 박영택 대장도 거기를 넘다가 결국 조난돼가지고 고조되고. 네. 그러다시피 이 지구 온난화로 해서 많은 게 녹아내리다 보니까 북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극지를 탐험해서 걸어서 온전하게 성공을 할 수 있는 하기는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탐험하는 영상이나 이런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그 지구 2구 막 끌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뭐 먹을 게 들어있나요? 예, 일단은 뭐 식량. 네. 그다음 장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옷가지들. 네. 장비와 식량이 가장 무거운 거죠. 그 1인당 제가 남극 때 끌었던 썰매 무게가. 네. 네. 180kg, 160kg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160kg의 썰매를 뒤에 이제 그 싣고서 그걸 네. 직접 끌고서 예, 남극점까지. 아, 인간 끌어서. 썰매예요? 예, 제가 네. 썰매라 해가지고 와. 뒤에 이제 싣고서 제가 네. 그걸 끌고 가는 건데 네. 그때 제가 걸었던 거리가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러시아. 아우, 말도 안 돼. 예, 러시아 발칼로스까지 걸었던 거리. 네. 아니 뭐 여기 동네에서 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부산에서 러시아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그 정도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다 짊어지고요. 네. 예. 저는 궁금한 게 그 생리작용 같은 건 어떻게 해결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극지하고 에베레스트 그 히말라야가 좀 틀린데요. 네.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뭐 소변, 대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출소할 때 그걸 다 가지고 나옵니다. 네. 다 들고 다시 나오고. 원래를 보고 일어나면은 네. 발로 차면 돌처럼 당당히 얼어 있습니다. 예. 근데 소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쭈르륵 얼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는 아, 그 정도 아니고요. 제가 북극대에 그 뭐 동화책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실질로 그렇지 않고요. 네. 제가 북극대에는 체감 온도가 90도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고 보통 네. 실제로 온도가 제가 그 온도계를 가져왔습니다. 온도계가 55도, 마이너스 55도 이하는 없는 건데 좌표가. 그래서 55도, 매일 55도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 밑으로 눈금이 없으니까 몇 도까지 내려간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그렇게.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은 다 얼려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한겨울에서 다시 다 갖고 와요. 네, 네 가져와야죠. 아무튼 와. 그렇게 떨어지면서 오는 거는 네. 영화에 나온 얘기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아주 무궁무진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연관 검색어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험가 홍성택이 첫 번째 연관 검색어입니다. 네. 예, 탐험가라 그러는데 탐험가는 산악인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탐험가와 이제 산악인은 이제 그 이동 자체가 틀린데요. 네. 탐험가는 이제 수평을 이동하는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등반가는 수직을 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두 장르를 다 그 오가면서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등반을, 히말라야 등반부터 했고, 네. 그 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신 거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평 이동을 하는 건데, 등반가 네. 탐험에는 탐험 같은 경우에 이제 극지, 예. 극지에서 수평 이동을 하는 거고, 예. 습도가 높고 추위와 싸움이고 네. 그다음에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수직 등반을 하면서 한순간에 그 고통과의 싸움이 위험과의 싸움 예.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또 어찌 보면은 그 쓰는 근육도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홍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아래에서 위로 또 옆에서 옆으로 다 가능하신 거네요. 네. 예. 등반은 한 3000m의 단거리 달리기를 한다면은 네.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42.195m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탐험이라고요? 네, 그게 탐험이죠. 근데 그럼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2012년 베링 해협을 도보로 걷는 것도 아까 대장님이 예. 세계 최초, 아까 계속 다른 분들 실패했고요. 예, 네, 다 실패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해협이라면 진짜 바다잖아요. 예. 바다를 걷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베링 해가 네. 아시아판과 아메리칸판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 네. 그 몽골리안 루트를 따라서 예, 이제 옛날 몽골리안들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 어렸는데. 그, 예, 그 핵심의 곳이 바로 이 베링해인데 거기를 예전에 이제 그 선조들이 걸어서 이렇게 건너서 결국 남미까지 가는 네, 예. 그 이동 루트가 되는데 거기를 지금은 이제 뭐 실제로 그냥 걷기는 어렵고요. 네. 탐험을 통해서 걸어야 되는데. 이거 뭐 지금 거의 떠다니시다시피. 네. 저걸 이제 유빙이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 유빙이라 그러고도 리드라고 그러는데 얼음이 없는 곳을 이제 갈라진 곳을 리드로 저렇게 와. 수영해서 건너야 되는. 물에 빠진 게 아니고요. 네. 수영해서 건너는 겁니다. 수영하고요. 네. 저 한 대원은 지금 빠진 거고요. 네. 아. 그러면은 보통 걷기도 하고 유빙 갖고 수영도 하고 한 어느 정도나 걸리신 겁니까? 저기는 이제 직선 거리는 8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걸어, 우리가 걸었던 거리는 한 106km 정도.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얼음이 있으면은 길을 계속 찾아 왔다 갔다 예, 가다 보니까 계속 그 도보 이동 경로는 더 많아지는 거죠. 예. 네. 그 유빙이라 예.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그 얼음이 움직인다는 건데 예. 그럼 유빙을 타고 가는 건가요? 타고서 가는 건가? 어떻게 가는 건가요? 유빙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떠다니는 위에 예, 올라있으면 이게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막 돌거든요. 돌 때도 있거든요. 아. 그럼 방향 낙지판을 보고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 이 돌기 때문에 네. 돌기 때문에 저는 이쪽 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아. 이쪽 가는 줄 알고 가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되죠. 항상 이 방향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비호적인 것들이 이제 북극곰들, 예, 폴라베어가 아주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블리자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블리자드는 뭐 극지에서는 다 나타나는 건데 네. 바로 앞에 한 1m나 2m 앞에서도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앞에서는 와, 시계가 그밖에 안 돼요. 예, 시야. 그래서 시야 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블리자드라면 우리 이른 아침에 이제 안개가 끼었을 때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이 극지에서 끼면 전혀 안 보이니까 예, 앞에 얼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틱을 잡고서 가면서 이게 올라가면은 아 이게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면 내려가는구나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잡고서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서 잡아내는 게 그게 가장 어렵고.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탐험가들이 도전했다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그 100km가 넘는 거리를 한 며칠 만에 성공하신 겁니까? 제가 7일 만에. 7일? 네, 7일 만에 그 성공을 하죠. 그때 저도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베링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막 위험하고 네. 지금까지 제가 탐험한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곳이 이 베링이고 가장 힘들었던 곳은 이제 그 북극이고 네. 그다음 사고가 많았던 곳은 에베레스트인데 베링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저는 항상 떠날 때 그 염려하는 것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일부의 몸에 그 상처를 그 네, 부상. 예, 부상을 네.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건데. 네. 가족은 없군요. 예? 네. 아니, 어떻게든 사람 돌아오셔야 되니까. 예. 네. 그걸 염려를 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가 이제 막 반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네네. 했었는데, 여러의 그, 저, 가정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대원이 한 3시간 지나자마자 이렇게 막 탈진해가지고. 네, 몇 명이 같이 계셨는데? 네 명이 대우 네 명 같이 갔는데 한 명이 못 가겠다고 탈진한 상태고 한 명이 가서 네. 막 그 셀매를 끌어오고 그럴 때 이제 그날 이제 운행을 막 마치고 더 이상 운행을 안 하고 텐트를 치고 누워 있는데 암담하더라고요. 아 얘가 가면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아 게다가 좀 두려웠었죠 그때는 아 가면 해낼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기다 또 올 때 뭐 북극곰들이 북극곰들이 막 자국들이 발자국이 한 이렇게 크거든요. 네. 굉장히 위협적인. 그리고 그 앞에 네. 발자국, 발톱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예. 와우, 대단합니다. 네. 그런 이 북극곰들이 막 수도식 옆에. 왜냐면은 북극곰한테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먹잇감으로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살아있는 생물체는 다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북극곰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은 타겟을 잡으면은 그냥 뭐 하루 한 두 시간 정도 있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계속 포기하는 절대 예. 포기하지 않는군요. 예, 한 일주일 단위로 두고서 계속 그냥 안 보인다 싶으면은 한 그 다음 날 지나면 저 멀리서 막 이렇게 해서 있다가 그럼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또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 날 또 밤이네 또 나타나 가지고 네. 어슬렁거리고 네. 우리가 가면서 밥을 먹는데 한 번에 막 소리가 꽝 하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원들 보고 야 이게 얼음이 우리 텐트를 치고 있으면은 그 얼음이 그 텐트 중간으로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 네, 그러니까 얼음 위에 텐트를 치신 거죠? 예. 예. 그 텐트가 이게 막 서로 밀리면서 압에 의해서 네. 이게 막 찢어지거나 네. 이렇게 막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 이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다 싶어가지고 야, 빨리 밥 먹고 난 다음에 나가서 확인해봐라는 게 얘가 나갔다가 기겁하고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온통 얼음 곰이 막 발자국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곰이 와서 보니까 제 썰매에 늘어가지고 곰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이렇게 막 무식하게 뜨는 게 아니라 그 자코도 이렇게 넣는데 곰이 늘어가지고 자코도 써요? 예, 자코도 이렇게 늘어가지고 네. 뒤져가지고 아예. 먹을 수 있는 거는 예, 먹을 수 있는 거는 아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먹고 고추장 담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게 고추장을 담은 건지 뭘 담은 건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먹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먹다가 뒤지다가 음식이 없으니까 제 썰매를 그냥 집어던진 거예요. 집어던졌는데 발로 찬지 그래서 그게 한 10m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정말 곰이 이렇게 곰짜고 있고 그게 제 썰매 아까 그 쾅 하는 소리가 그게 제 그 곰이 와가지고 썰매를 집어던지는 네. 그 소리는 예 북극곰을 쫓는 법이 있나요? 예 원래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을 가지고 가거든요. 총소리로 위협하는데 네. 저희들은 총이 허가가 안 돼가지고 네. 못 가져가죠. 그래서 저희들로서 이제 제가 그때 좀 이렇게 그 정보를 다 이게 습득을 못 해가지고 북극곰 나타나면은 호루라기를 이렇게 소리 민감한 네. 호루라기를 불면 된다. 그 다음에 가까이 왔을 때는 그 저 곰 퇴치용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네. 스프레이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탐을 끝나고 그 미국으로 알래스카로 넘어갔을 때 거기 있는 폴라베어 사냥꾼 헌터가 와가지고 야 거기 그렇게 곰이 많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거기를 넘어왔느냐. 사실 미친짓이다. 예. 총 없이 하는. 너희들 어떻게 넘어왔느냐. 뭘 가져왔냐 이렇게 총은 허가가 안 돼가지고 호각하고 스프레이 가져왔다. 호각을 왜 가져왔냐 물어서 오면 이제 다 같이 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곰이 왔을 때 이게 막 부는 녀석 됐거든요. 네 명이서 한꺼번에 소리를 네 크게 하게 해서 네. 이 친구가 막 웃더라고. 호각은
이 베링에서는 폴라베어들은 호각을 불면 유인하는 거더라고요. 몸이 더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너희들 정말 운이 좋았다고. 그래서 네. 그 소리 듣는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중간에 또 대원도 한번 잃을 뻔한. 예. 네. 이 얼음들이 이렇게 이제 남빙이라 그러는데 이런 집체 많은 얼음들이 막 계속 있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이 100km 된 썰매를 끌고 건너가는 거든 넘어가는 거든요. 산 타듯이 가는 건가요? 예, 계속 가는 건데 그러면서 얼음들 계속 떠내려가고 있고 그럼 대원들은 저만 바라보고 보는 거고 제가 앞에 리더에 나가면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이 북극의 극지에서는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을 만큼 손해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움직여야 되고 빨리 시간 예, 네, 그리고 대원들 뭐 기다려줘 이런 게 없으면 먼저 준비하고 아침 출발할 때 먼저 준비하면 먼저 나가는 거 나가면 뒤에 대원들 따라 와줘야 되고 5일째 되는 날 네. 5일째 되는 날도 블리자드 속에서 12시간을 이제 막 지칠 때 지친 상태에서 이동해가지고 이제 그 텐트를 치는데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텐트 치는 데만 뭐 2시간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다 또 텐트 치다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 폴대라고 해가지고 폴대가 부러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를 치고 들어왔는데 밥을 먹는데 이제 다 지친 상태에서 밥을 먹는데 저는 이제 밥을 먹어서 습관적으로 GPS를 확인하거든요. 네네. 이게 계속 떠다니니까 이게 전 GPS를 보는 순간 막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얼음이 시간당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빠르게 흘러 태평양을 흘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고 밥을 먹는 한 시간에 거의 뭐 4km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4km. 3시간 지나니까 뭐 10km가 벌써 떠내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그때 이제 그 영석이 형 박영석 대장이 생각나는 박영석 대장이 저보다 이제 2년 먼저 이 베링해를 하다가 실패하고 고조됐거든요. 베링 해협 횡단에 나선 박영석 대장의 원정대가 출발 닷새 만에 결국 도전을 중단했습니다. 산하 그랜드슬래머 박영석 대장이 이끄는 베링 해협 원정대가 시베리아를 출발한 지 5일째. 극지방의 눈폭풍 블리자드와 해협의 빠른 조류가 원정대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결국 원정대는 전진을 포기하고 오늘 아침 7시 반 미군 헬기에 구조돼 알래스카로 이동했습니다. 고민했죠. 이대로 여기 있으면은 결국 태평양으로 떠내려가서 흔적도 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상황은 제 능력 속에 있다는 생각 들고 계속 네. 혼자서 조용히 이 텐트 밖에 나가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네. 그게 리더의 역할이죠. 예, 네. 어떻게 일단 떠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가자. 여기서 우리 이러다 결국 실패는 고사하고 돌아갈 수도 없겠다. 대원들 뭐 다 하나가 기다렸던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그럼 여기서 각자 살아남는 거다. 나하고 거리를 3m 이상 절대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면 그 어둠 속에서 이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각자 살아남는 거고 어떤 고난도 의구심 갖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그래서 30분 텀을 두고서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라. 있는 거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안에서 이제 다 이제 뭐 장갑 아닌 거 다 신발 다 챙기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때도 어김없이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나침판을 보고서 그 다음에 다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대원들 보고 너희들은 무사할 거다. 난 항상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거니까 어떤 일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 나만 믿어라. 응.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출발하는 거죠. 다시 출발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한번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어떠한 것도 막 안 들리거든, 살짝. 네. 그래서 계속 가는데 어느 순간 한 3시간, 4시간 지났을까. 뒤에서 뭔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막내 대원이 제 뒤에 따라 오다가 막 이게 지치니까 남빙이, 썰매가 남빙이 걸리고 그러면 못 따라오거든요. 그럼 제가 사이가 멀어지니까 얘가 막 대게 대장님 대게 그냥 그 소리가 이제 바람이 워낙 세니까 잘 안 들리는 예. 몰입을 할 때는 또 예, 그 얘는 또 저랑 떨어지면 막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얘가 막 그게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럼 뒤에서는 막 정신 차리라고 빨리 따라가라고 그러다 보면 저도 언뜻 소리 듣고 돌아보면 느낌이 저 밑에서 막 뭔가 기어 오는 거예요. 막 기어서 올 때
기다려줘. 기다리면 또 기다려, 가만히 있으면 추기 때문에 손하고 이런 게 다 얼어서 오거든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왔는데 보니까 애가 이미 동상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눈하고 이쪽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이게 뻘겋게 얼어오고 있더라고요. 대원 한 명은 이미 코에 동상이 걸려있고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다시 오래가지고 집에서 이것도 무조건 정신 차려야 된다. 강해지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쫙 오는데 이미 그때는 뭐 저도 그렇고 대원들도 얼굴에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각이 없어진 상태고 네. 그냥 그때는 뭐 일단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계속 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앞에서 뭔가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목적지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리더들이 많아지고 얼음들이 막 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얼음들이. 그래서 네. 순간 또 가다가 제가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감각도 이 상태에서 이게 방향이 제가 왔던 길에서 GPS라든지 나침반은 저 뒤로 가리키는 거예요. 또 뒤로 가면은 또 뒤로 가면서도 보면 제 발자국을 또 따라가는 것도 이상하고. 네네네.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막 제가 두려움 게 대원들도 이제 막 제가 이런 거 있는 예. 리더가 그런데. 예. 그래서 저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막 빠지고 그러면서 일단 이거 왜 이러지라고 생각 일단 좀 차분해지자 하고서 이따가 다시 방향을 잡았죠. 방향을 잡고 가는데 계속 어둠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 랜턴 불빛을 의지 않고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미 태양이 떴다는 것을 겉에서 네. 알은 거예요. 네, 네. 이제 날이 밝았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 앞에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큰 이게 뭐 기차 같은 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높이 한 3m 정도 높이로 막 크게 뛰어 돼가지고 예. 예. 그걸 저택 가보니까 소리가 그 오 하는 소리가 네.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예요. 와 이게 자연이 이렇게 웅장하게 살 움직이는 걸 그 북극의 얼음들이 베링의 사이를 이제 뚫고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빠져나가는데 이쪽이 알래스카에 고정된 얼음판이 있고 네. 제가 이제 서 있는 이 얼음판에 그 태평양을 빠져나가는 네. 얼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 올라야 되는데 네.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못 뛰어 오르는 거였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고 말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예, 알래스카의 얼음판으로 뛰어 올라야 되는 거죠. 예, 네. 뛰어 올라야지 우리가 사는 건데. 네. 마침 그 경계 사이에 얼음 떠내려가는 사이하고 여기 저 우리가 있는 사이에 한 3m 되는 얼음이 네. 얼음이 이 정도 많은 얼음들이 이렇게 그 가에 경계선에 딱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거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간 거죠. 가가지고 제가 올랐어요. 먼저 올라가서 제 썰매를 끌어올리고 나면 다 올라가 해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게 뛰어오르면은 뒤도 보지 말게 기어서 무조건 계속 올라라. 그럼 난 뒤에서 썰매를 밀어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다들 긴장해가지고 다 성공해야 된다고 이제 재영이라고 있는데 최정대원인데 재영이 봤지 이렇게 해서 가면 돼 하고서 올라가는 게 얘도 순간적으로 뛰어오르더라고. 오르고 난 다음에 저는 밀어 올렸죠. 밀어 네. 올리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같이 밀어 올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올라타고서 저도 이제 썰매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얘가 좀 먼칫 하는 거에서 야 빨리 뛰어 올라와 하고서 하는데 얘가 형 도와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계속 뭔가 잘못됐구나 네. 생각하고 제가 오르자마자 이 벨트를 푸른 상태에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조용하고 뛰어갔는데 바로 한 5m 밖에 안 되는데 뛰어갔는데 이미 얘는 내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얼음이 깨지면서 폭발을 하면서 위에 융기되면서 제가 몸이 퉁 튕겨져 나갔어요. 튕겨져 나가지고 처박혀 가지고 다시 재인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위쪽으로 막 올라가 본 거죠. 그런데 어디 곳에서 없는 거에서 순간 당했구나. 네. 막 그러면서 이게 막 머리가 이게 텅 비인 거 있잖아요. 네. 막 공황 상태 네. 그런 상태고 그래서 소리쳐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거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이거 다 그 안 해도 좋으니까 내 대원만은 좀 살게만 그냥, 예 이렇게만 좀 부탁한다고. 지금까지는 저 어떠한 고난 다 이게 저 당할 테니까 고통도 다 감수할 테니까 대원만 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대원 한 명을 이런구나
그 생각이 막 가슴도 너무 슬픈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 찾아 헤매는데 형 뭔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막내 대장이 조용히 하니까 막 저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걔 막 뛰어가니까 애가 급에 두려움에 이렇게 얼굴이 예, 확 찬 채 장갑은 잃어버리고 그 썰매하고 로포가 연결되는데 로포도 끊어져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애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말도 안 하고 다른 말도 안 하고 정말 고맙다 제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 말만 계속 한 거예요. 얘는 좀 두려워 죽으면 두겹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한 곳을 가져가지고 다시 끌고서 안전한 곳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얼마 동안 걸어왔고 어느 정도의 그 체력 소모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거의 뭐 일곱 아홉 시간 정도는 물 한 모금 안 먹고 계속 이동했던 거예요. 쉬지도 않고, 거네요. 예,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미 대원들한테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고 동상하고 다 있는 상태고 애들도 뭐 다 지쳐 있는 상태고 계속 보는 게 얼굴이 말이 안 하는 게 대원들이. 저도 체력이 이미 다 소진되는 거예요. 네, 다리 힘이 풀렸군요. 예, 다 막 서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여기서 텐트를 치자.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는 게 왜냐면 이게 그 블리자드가 있고 화이트아웃까지 와가지고 시야가 전혀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 텐트를 치자 하고 이제 텐트를 치고서 그냥 밥을 먹을 텐트를 치자마자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대원들이 다들 넘치쳐가지고 밥을 번을 불을 켜가지고 밥에 막을 그래 힘조차 안 나오고 예. 네. 그냥 있다가 한 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겨우 밥 먹고 이제 잠을 잠에 들었죠. 잠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변호부로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앞에 마을이 한 2, 3km에 마을이 다 왔어. 예,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막 아주 평화롭게 하얀 지붕에 연기가 막 모르고 흘러가고 지옥에서 천국 본 느낌이 나요. 예. 그게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앞에 떡 나타나니까요. 와, 그렇게 막 그렇게 좋아하는 순간에 그 기쁨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야, 정말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건너신 거죠? 예.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GPS를 확인하니까 이제 3km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대원들한테 야, 성공했어라고 정확하게 웨일즈를 찾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기뻤었죠. 저희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웃으면서 듣지만 예, 또 얘기만 들어도 막 웃기가 죄송한데 사실 웃음이 숨이 나와요. 막 멎을 것 예. 같은데 그 글란드 때도 답이 안 나온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예. 그 대원 세 명이서 그 일주일 동안 라면 하나로 버텨기면서 이제 오거든요. 와 그럼 이제 막 몸은 그 당시에 16kg나 빠진 상태고 네. 뭐 앞이 안 보는 게 네.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이제 조용히 나가지고 나가서 그 바람 보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그 빙하 위에 수심한 그 빙하 위에서 무릎 꿇고 이제 막 물이 이렇게 밑으로 쳐박고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혼자 나갈 때는 대원들이 기도죠, 예 대원들이 잠잘 때 혹시나 뭐 내가 약한 모습 보일까봐 싶어서 그렇고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좀 유치하면서도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렇게 힘들 때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저 정말 제대로 살고 싶고 돌아가고 싶다고 제게 이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궁금한 건 이제 두 번째 우리 검색어가 산악인 홍성택이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탐험과 산악을 좀 꿈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뭐 그 산에 네. 그 뭐 뒷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놀기를 좋아하고 네. 네. 놀기를 좋아하고 산 네. 아니, 강에 가서 다 그렇죠. 네. 다 강에 가서 지방에 사시는 치고. 분들은 다 뭐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거 네. 좋아하죠. 근데 네, 텐트 그렇다고 치고. 다 산악인이 되지 않거든요. 네. 텐트 치고 이렇게 네. 잠자고 이런 걸 좋아했었습니다. 네, 좋아했었는데 네. 그 어느 날 중학교 때 저희 그 금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구미에
이렇게 그 길 가면서 와 산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야 이게 산이구나. 그래서 막 이 큰 절벽에 있는 것들도 예사롭지 보이지 않고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 이렇게 혼자서 산을 가면은 이 숲을 지나면 저기 뭔가가 또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네. 풍경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거기 가면은 예 호기심 예 호기심이 네. 많았던 거죠. 그리고 막 이른 아침에 겨울에 동네 거기에 눈 쌓인 곳에 혼자서 걸을 때 아무 네. 걷지 않은 곳에 혼자서 발자국을 남기면서 아. 그 걷는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예, 최초. 예,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참 좋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 누가 발을 밟지 않는 곳에 발을 디디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방향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셨나 봐요. 예. 예. 그 저 같은 경우에 네. 그 대원들이 뭐 근란드 탐험도 그렇고 네. 북극 탐험도 그렇고 제가 거의 7, 80%는 앞에서 제가 다 개척해서 나가는데 네. 대원들이 다들 아 대장님은 정말 감각이 방향 찾아가는 거는 그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러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지하철 타잖아요. 네. 내려가면은 지하철 내려가면은 어디 어딘지 지하는 잘 모르시고 네. 지상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네. 서울 시내잖아요. 네. 네. 서울 시내에 차를 드라이브 오잖아요. 그냥 네.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온 적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아. 너무 어려워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네. 그러니까 다 아는 길은 별로 관심이 참 다행이네요. 없으시고. 네 길이 안 난 곳에만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GPS가 네. 없으면요. 네. 저는 운전 못 합니다. 근데 아, 우리 또 대장님이 멋지신 게 네. 이 가슴에 복근이 또 이렇게 네. 있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 유도 선수셨죠. 네. 네. 지금 이게 이 사진을 내가 아. 야 네, 이거 이게 대장님 뭐, 이거 대장님 몸인가요? 네. 와. 와. 예, 그 저 글란드 베이스 캠퍼에서요. 네. 베이스 캠퍼에서 일기 쓰면서 일기 쓰면서 누군가 대원이 찍은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탐험가들은 원래 다 이렇게 다 몸이 좋나요? 몸짱인가요? 갑자기 좋아지네. 그 네. 일단은 이제 뇌 쪽으로 이렇게 네. 체력이 일단 뭐 그 심장이라든지 폐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쵸. 불필요한 이제 지방은 가능하면 북극이라 극지에서는 지방이 살 많아야 됩니다. 워낙 춥기 때문에 네네네. 북극곰처럼 살을 많이 좀 찌어야 되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이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그 불필요한 지방들은 다 빼줘야 돼요. 아 그럼 그때 그때에 따라서 막 이렇게 관리를 또 해서 거예요. 몸을 만드나요? 네. 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히말라야 가기 때문에. 네. 지방은 좀 가기 전에 이제 북극 같은 경우는 많이 찌우는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빼야 됩니다.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유도도 하시면 계속 했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뭐? 네, 그냥 뭐 저 이제 유도 같은 경우는 저도 88년 88 올림픽 꿈나무, 이런 것도 이제 그 대표로서 뭐 금메달 한번 따보고 싶고 뭐 그런 목표도 있었고. 네. 그랬었는데 뭐 저한테 운명이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산을 접하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일기 쓰신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저기 그역에서 일기를 쓰실 시간도 있으신 거예요? 예. 네, 지금 제가 그 맨 처음에 남극 탐험할 때, 네. 남극 탐험할 때 허영호 대장이 이제 대장으로 있었고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때 대원들이 다 일기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 기록은 어떤 상황이라도 남겨야 된다. 네. 그렇게 배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형들 눈치 보면서 일기를 꼬박꼬박 썼었죠. 이틀에 한 번 끌렀을 때도 하루에 한 번 쓸 때 이렇게 자면서 네. 침낭 속에서 혼자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일기를 보면은 연필로 쓴 거는 극지에서 극지 탐험할 때 쓴 거고 네. 그다음 볼펜으로 썼을 때는 이제 등반 히말라야 등반할 때 쓴 거고 왜냐하면 북극이나 이런 극지에서는 이 볼펜이 얼어가지고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 항상 연필로 써야 되고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추위가 그렇게 춥진 않으니까 다 볼펜으로 쓰는 거. 네.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게 모여서 간증거리도 되고 또 네. 책도 내게 되겠네요. 예. 예. 얼마 전에 이 책이 또 오극지라는 네. 아무도 밟지 않는 아. 땅이라고. 여기 지금 홍 대장님이십니까? 이게 대장님이세요? 예. 예. 어우, 전 송강호신 줄 알았어요. 저는 무슨 야인인 줄 알았는데. 예, 남북일기. 이것도 전부 영화 직접 같은. 다 쓰신 거. 예, 제가 직접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이 오극지 안에 다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예,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산악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원정을 모두 이렇게 허용호 씨, 또 엄원길 씨, 또 박영석 대장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다니신 걸로도 또 유명하신데, 글쎄요, 이렇게 오곡지를 네. 다니신 거에 비하면 다른 분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앞에서 조명을 받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네. 뒤에 이렇게 물러서 계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드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만 네. 그럴 수도 네.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저는 뭐 사실 제가 등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등반했던 1년의 기록에 대한 가정들 네. 그다음에 그 업적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평가해 주기를 바라서 등반하고 탐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이리 형들이 이제 뭐 북극점에 서고 남극점에 서고 정상에 섰을 때 저 역시도 많은 그 옆에 있었지만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서포터를 들어받고 주목받기 위해서 등반한 것은 등반하고 탐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네. 제가 그 책에도 나왔지만은 제가 이렇게 등반에 탐험을 하다가 제가 그 제 스스로가 이렇게 헤쳐나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지 못했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슬퍼하거나 그 애처로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원치도 않고요. 울어주길 네. 바라는 것이지도 않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는 이제 우리 대장님이 대장 역할로서 맡았을 때 사고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또 대원 시절이랑은 좀 이렇게 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 홍 대장 많이 컸어 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 대원과 대장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일단, 대원이 만약에 사고 났다 이러면은, 갔다 와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대원들이 이제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건까지도 좀 다 그 능력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되는 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거고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원이 좋으세요? 대장이 좋으세요? 대원이 좋습니다. 대원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군요. 예. 자, 원정대 시절의 대원 홍성택은 과연 어땠는지 네. 참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줄 분이 같이 나와 계시거든요. 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그게 예. 궁금하시죠? 예.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누가 나오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해 주시죠. 아,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손실이 많이 컸다 그런 표정이 변비를 걸렸어요. 보통 먹고 걸린다. 마지막 구간은 왜 선택이 앞에서냐? 최대기 좋으니까 쭉 도망가라 이거. 최대기 좋고 때. 안 좋은 건 뭘까요? 가고 싶어하는 곳이 오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그 천안백입니다. 저는 거기를 이제 두 번을 실패했습니다. 제가 남극 탐험 때도 이렇게 느낀 건데 이런 경험들은 다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인조차도 느끼잖아요. 느꼈어요. 예, 느끼죠. 머리 한 누우면은. 아, 이제 또 어디를 가지라. 집에 다시 왔더니 다시 산에 가고 싶었어요. 저랑 같이 있을 때 대원이 눈사태로 이렇게 휩쓸렸는데 다른 대원들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고 머리가 뒤죽박죽인 상태로 된 거예요. 불빛을 보이면서 난 살았다고 하면서 내려가다가 제가 다시 추락을 한 거예요. 아, 정말 무사히. 아, 성모가 잘 돌아올 겁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얘기였어요. 돌아온다고. 꼭 돌아오셔야죠. 외로움의 그늘 너의 어깨 짓누르고 그저 홀로 앉아 어둠의 노예로 열등감과 좌절 바도처럼 몰려오고 견디기 힘든 시험 앞이 보이지 않네 외로움의 그늘 너의 어깨 짓누르고 그저 홀로 앉아 열등감과 좌절 바도처럼 몰려오고 견디기 힘든 시험 앞이 보이지 않네 후회하지만 흔들리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잖아
삼극점이고 네. 거기에 이제 이 극지가 있는데 이 극지는 바로 그 두 번째 그죠 근란도 이게 네. 사극지라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베링해가 되는 거죠. 베링해요. 네. 오. 여기가 그 극지로서는 가장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살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곳이 바로 네. 이쪽 오곡지라고 그러죠. 정말 저는 뭐 다큐멘터리 채널에서만 네. 보기만 한 그런 곳을 네. 다 다녀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만 네. 봐더라도 오싹한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더 자랑스러운 거는 네. 우리 5대 극지를 다 밟은 사람은 전 세계에 우리 홍 대장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그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극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근란도도 그렇고 베링에도 그렇고 네. 지금 지구온난화로 해서 엄청나게 네.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네. 근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땅 위에 지금 3000m의 그 얼음이 덮여 있는 거거든요. 빙하가. 근데 네. 제가 갔을 때 1500에서 1600m를 그 선상을 뚫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20만 년 된 얼음들이 지금까지 안 녹고 있다가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막 녹아서 그 위에 강이 흐르고 있고 호수가 생겨나고 있고 그게 엄청난 저희로서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 누군가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게 인류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의 메시지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근란도뿐만 아니라 베링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 베링해가 몽골리안 노출해가지고 한 500년 전에는 이게 거의 다 얼어가지고 걸어서 건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걷기는 걸어서 건너기 힘든 것인데 네. 유일하게 탐험을 통해서만 걸을 수 있는, 좀 넘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전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탐험가들은 한 번쯤은 다 동경이 되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베링해거든요. 네네네. 이 베링해는 북극의 하이라이트이고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든 차를 걸고서 많은 세계 탐험가들이 그 도전했지만 지금까지 총 28번 정도 했는데 다 실패를 했죠. 네. 그 마지막에 이제 박영 대장도 거기를 넘다가 결국 조난돼가지고 구조되고. 네. 그러다시피 이 지구 온난화로 해서 많은 게 녹아내리다 보니까 북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극지를 탐험해서 걸어서 온전하게 성공을 할 수 있는 하기는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탐험하는 영상이나 이런 사진 같은 거 그런 네. 거 보면은 그 지구 2구 막 끌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참 네. 궁금하거든요. 뭐 먹을 게 들어있나요? 예, 네. 일단은 뭐 식량. 네. 그다음 장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옷가지들. 네. 장비와 식량이 가장 무거운 거죠. 그 1인당 제가 남극 때 걸었던 썰매 무게가 네. 42.195m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탐험이라고요? 네, 그게 탐험이죠. 근데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2012년 베링해협을 도보로 걷는 것도 아까 대장님이 예. 세계 최초 아까 계속 다른 분들 실패했고요. 예, 네, 다 실패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해협이라면 진짜 바다잖아요. 예. 바다를 걷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베링해가 네. 아시아판과 아메리칸판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 네. 그 몽골리안 루트를 따라서 예, 이제 옛날 몽골리안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얼었는데. 예, 그 핵심의 곳이 바로 이 베링해인데 거기를 예전에 이제 그 선조들이 걸어서 이렇게 건너서 결국 남미까지 가는 네, 예. 그 이동 루트가 되는데 거기를 지금은 이제 뭐 실제로 그냥 걷기는 어렵고요. 네. 탐험을 통해서 걸어야 되는데. 이거 뭐 지금 거의 떠다니시다시피. 예. 저걸 이제 유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 유빙이라고 그러고도 리드라고 그러는데 얼음이 없는 곳을 이제 갈라진 곳을 리드로 저렇게 수영해서 건너야 되는. 물에 빠진 게 아니고요. 예. 수영해서 건너는 겁니다. 수영하고요. 예. 저 한 대원은 예. 지금 빠진 거고요. 네. 그러면은 보통 걷기도 하고 유빙 갖고 수영도 하고 한 어느 정도나 걸리신 겁니까? 저기는 이제 직선 거리는 8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걸었던 거리는 한 106km 정도.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얼음이 있으면은 길을 계속 찾아 왔다 갔다 가다 보니까
계속 그 도복 이동 경로는 더 많아지는 거죠. 예. 네. 그 유빙이라고 예.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그 얼음이 움직인다는 건데 예. 그럼 유빙을 타고 가는 건가요? 타고서 가는 건가요? 어떻게 가는 건가요? 유빙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예. 그 이제 이게 떠다는 위에 예, 올라 있으면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막 돌거든요. 돌 때도 있거든요. 아. 그럼 방향 낚싯바늘 보고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 이 돌기 때문에 네. 돌기 때문에 저는 이쪽 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아. 이쪽 가는 줄 알고 가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해야죠. 항상 이 방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비호적인 것들이 이제 북극곰들, 예, 폴라베어가 아주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블리자드. 블리자 예. 같은 경우에는 블리자드는 뭐 극지에서는 다 나타난 건데 예. 바로 앞에 한 1m나 2m 앞에서도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앞에서는 와, 시계가 그밖에 안 돼요. 예, 시야. 그래서 시야 그밖에 예. 안 됩니다. 그래서 블리자드라면 우리 이른 아침에 이제 안개가 끼었을 때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이 극지에서 끼면 전혀 안 보이니까 예, 앞에 얼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틱을 잡고서 가면서 이게 올라가면은 아 이게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면 내려가는구나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잡고서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서 잡아내는 게 그게 가장 어려워요. 오늘도 어김없이 네. 저희 둘이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오늘도 봉사하셨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래도 목사님 분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권영철 씨는 네, 여기 대장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사셨나요? 사실 어렸을 네. 때는 골목대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남자들의 그 항상 로망이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게 말이 쉽지 리더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리더는 또 책임감도 많이 주어지고 그러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늘 대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계 최초로 5대 극지를 밟으신 탐험가 홍성택 님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 역시 단단하시네요. 하는 소리가 네. 엄청나게 크게 나는데. 와, 이게 자연이 이렇게 굉장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라니. 어떤 고난도 얼굴신 같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또 따라다 보면 대원들이 제 시야에서 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동상이라는 게 뭐 서서 오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바로 오겠네. 예.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고난 다 이게 저 당할 테니까 고통도 다 감수할 테니까 대원만 좀 살게 해달라고. 극지의 사나이 홍성택 대장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사실은 대장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네.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몸도 이만할 줄 알았는데 몸이 네. 굉장히 단단하시면서 동안이세요. 야,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아까도 말씀 들었지만은 남자들은 이렇게 대장이라고 불리는 게 로망이라고 그러는데 쭉 네. 이렇게 나이에 들어가면서 계속 대장이라고 불리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대장이라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냥 원정대의 네. 네. 대장 리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대장이라는데, 저로서는 그 대장이라는 건 계속해서 무한정하게 이렇게 책임을 따로 가다 보니까 사실 저로서는 계속 부담인 거죠. 네. 근데 정말 극지 탐험에 있어서는 그 대장, 네. 리더 역할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주 어떤 역할, 모든 거를 다 결정하고. 예, 대장 역할로서는 일단은 그 원정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네. 마지막 네. 대원들이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결정이라든지 한순간 한순간에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대장의 역할이죠. 네. 네. 아까 뭐 책임감도 아주 크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경미한 사고라도 벌어지거나 그러면은 자책감도 아주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이 있다 보니까 네. 대원들의 안전이라든지 그 만일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거기 그 전술을 세워서 등반을 임하게 되는데 탐험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에도 마지막 마무리까지 대장의 역할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혼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대장의 역할이라고. 상처 같은 것도 참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누구나 대장이라면은 뭐 지금까지 한두 번 정도는 사건이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라든지 그 지울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대장. 네. 우리 홍 대장님께서 대장으로 팀을 이끌면서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 네, 네.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제가 대원을 쓸 때는 실제로 제 옆에 있는 뭐 대원이라든지 셜파들의 이렇게 죽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지켜봤는데 제가 대장을 하면 저는 그때 지켜보면서 대장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이렇게 알 만큼 계속 항상 늘 신중하고 네. 항상 기도하면서 뭐 만용이라는 거를 부려서는 안 되고 네. 자연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되고 교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늘 이렇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이렇게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사고. 또 극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운도 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일단은 운이 일단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워낙에 처절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경미하고 모험한 거죠. 그 속에서 살아남고 몸부림쳐야 하고 거기에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의 인내심이 따르는데 그래서 그런 무지막지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처에서 계속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 순리에 잘 따라야 되고 그런 게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홍성택 대장님 하면은 이제 세계 5대 극지를 탐험한 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5대 극지라는 게 어디 어디죠? 일단 5대 극지 중에서요. 3극점이라고 있는데 3극점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인간의 발길이 가장 닿기 어려운 곳. 지금 화면에 네, 나오고 있는데. 1극점 북극 나오네. 북극. 예, 저기 이제 북극점이 1극점이고요. 네. 그 2극점이 이제 남극점. 남극. 예. 그다음 3극점이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 에베레스트. 예, 에베레스트 네. 정상 3극점. 이게 이제 인간의 발길을 닿기 가장 어려운 곳을 3극점이에요. 이게 180km, 160km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 160km의 썰매를 뒤에 이제 그 싣고서 그걸 네. 직접 끌고서 예, 남극점까지. 아, 끌어서. 인간 썰매예요? 예, 제가 네. 썰매라 해가지고 와. 뒤에 이제 싣고서 제가 네. 그걸 끌고 가는 건데. 네. 그때 제가 걸었던 거리가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러시아. 아우 말도 안 돼. 네, 러시아 발카로스까지 걸었던 거리. 네. 아니 뭐 여기 동네에서 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부산에서 러시아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그 정도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다 짊어지고요. 네. 예. 저는 궁금한 게 그 생리작용 같은 건 어떻게 해결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극지하고 에베레스트 그 히말라야가 좀 틀린데요. 네.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뭐 소변 대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출소할 때 그걸 다 가지고 나옵니다. 네. 다 들고 다시 나오고. 볼일을 보고 일어나면은 네. 발로 차면 돌처럼 당당히 얼어 있습니다. 예. 근데 소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쭈르륵 얼 것 같은데. 네. 네, 그 정도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북극 때에 그 뭐 동화책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네. 그게 실질로 그렇지 않고요. 네. 제가 북극 때에는 체감 온도가 90도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고 보통 네. 실제로 온도가 제가 그 온도계를 가져왔으면 온도계가 55도, 마이너스 55도 이하는 없는 건데 좌표가. 그래서 55도, 매일 55도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 밑으로 눈금이 없으니까 몇 도까지 내려간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그렇게,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은 다 얼려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환경을 해서 다시 다 갖고 와요. 네, 네 가져와야죠. 아무튼 와. 그렇게 떨어지면서 오는 거는 네. 동화에 나온 얘기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아주 무궁무진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연관 검색어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험과 홍성택이 첫 번째 연관 검색어입니다. 네. 예, 탐험가라 그러는데 탐험가는 산악인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탐험가와 이제 산악인은 이제 그 이동 자체가 틀린데요. 네. 탐험가는 이제 수평을 이동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등반가는 수직을 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두 장르를 다
그 오가면서 했었는데 전 처음에는 이제 등반을 히말라야 등반부터 했고 네. 네.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신 거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평 이동을 하는 건데 그 등반과 예. 탐험에는 탐험 같은 게 이제 극지 예. 극지에서 수평 이동을 하는 거고 예. 그다음 습도가 높고 추위와 싸움이고 네. 그다음에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수직 등반을 하면서 한 순간에 그 고통과의 싸움, 위험과의 싸움 예.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어찌 보면은 그 쓰는 근육도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홍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아래에서 위로 또 옆에서 옆으로 다 가능하신 거네요. 예, 등반은 한 3,000m의 단거리 달리기를 한다면은 네. 이 마라톤 같은